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 검사를 실시해서 그 인성 검사하는 과정이나 인성 검사 결과의 해석을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적절한 상담을 해주는 것을 인성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의식검사와 또내 마음의 색종이라는 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감정이랄지 정서, 그 다음에 색종이를 고르고 색종이에 그리는 그런 도형의 종류를 판가름해서 학생들이 성격이 어떤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검사의 개요와 목표를 살펴보고, 검사의 준비사항 및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무의식검사를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무의식검사 활동 방법과 해석 방법, 그리고 내 마음의 색종이 활동 방법과 그 해석 방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마무리를 하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 개요 및 목표입니다. 이 무의식 검사에서는 내담자 또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아동이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을 갖다가 표출을 시켜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는 프로이드의 뭐 꿈의 분석 같은 것이 유명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무의식 세계를 판단해서 현재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저 피상적으로 학생들이 평소에는 자기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무의식 세계의 그런 내용을 표출시키는 그 활동을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이걸 표출을 시키고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몰랐던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생각, 그리고 현 상황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걸 스스로 자기가 직면하도록, 그걸 직면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발견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서 결국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다. 즉, 이 검사는 학생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자기 무의식 세계에 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는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고 있었는데,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직면을 하게 해서, 그게 만약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문제 상황을 스스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에 대해서 좀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성검사에서, 인성의 덕목에서 자아가 있죠. 자아를 갖다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인성의 사실은 제일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을 좀더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언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검사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검사의 목표를 좀 열거를 해 보면은, 첫째는 앞에 있는 게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무의식 검사라는 걸 이제 할 겁니다. 무의식 검사를 해서 자기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감정을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봄으로써 그리는 과정과 그린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관점 또 생각, 감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상담자가 설명을 해주죠. 상담자가 설명을 해주면은 내담자는 고마했죠. 내가 그전에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를 안 했는데, 아, 내가 이런 잠재의식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 이런 관점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직면하고 그걸 깨닫도록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내담자의 생각과 현 상황의 문제를 스스로 직면하게 해준다. 지금 내담자가 이런 무의식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또는 상담자한테 들은 그런 것,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상담자가 얘기해 주면은 그것을 직면하게 되죠. 아, 그럴까? 어떨 때는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 그래. 나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주체성 있는 자아를 가짐으로써 그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낌으로써 그 문제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이 검사와 상담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무의식에서 깨어나서 그림을 그리게 해보는데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이제 어린 학생들 대개 뭐 이렇게 산만하게 그림을 그리고 잘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내담자의 그런 잠재의식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는가를 갖다가 이 상담자가 이제 밝혀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갖다가 그림 치료라고 그러죠. 미술 치료라고 하는데 미술 심리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술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그런 강의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임상 실습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전문성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그런 뭐 전문성을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강의가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이런 그림 치료와 같은 그런 종류의 이런 검사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적인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검사를 준비를 하려면 우선 준비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도화지, A4 용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도화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필, 지우개, 색채도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색종이, 가위, 풀, 그 다음에 이제 활동지, 너는 누구니라는 활동지가 있는데, 이런 활동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이제 제일 첫째 상담 준비 과정으로, 도입 단계에서 이것은 상담자가 우선 내담자의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지금 옛날부터 지금 갈치고 같이 생활을 하고 많이 파악을 된 사람 같으면은 뭐 이런 단계를 거쳐도 괜찮고 또는 간단히 해도 괜찮고 하지만은 우선 그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 과정이나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은 우선 그 학생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너는 누구니라는 그런 검사지를 통해서 그 학생의 여러 면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파악하는 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 너는 누구니라는 이제 활동, 이 활동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학생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는 걸 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한테 이 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활동지를 보면은 나는 누구인지 활동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는 건 이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특히 오늘 상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담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 그런 거 중심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간단한 게 뭐 이름이나 생일이나 요즘 또 어린애들 또 젊은 애들은 별자리를 봅니다. 옛날에는 띠를 봤죠. 뭐 개띠니 용띠니였는데 요즘은 별자리를, 오리온조가 어떻고 뭐 이런 별자리를 보는 애들도 있습니다. 혹시 안다고 그러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그것도 좀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 별자리가 자기 성격을, 대강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거, 네 키, 발 사이즈, 그 다음에 네가 존경하는 인물이나 네 취미 같은 건 뭐니 하는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너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이랄지, 좋아하는 색깔이랄지, 좋아하는 연예인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그 내담자의 취향을 알 수가 있죠. 그 내담자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 보고 스스로 지가 자기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지 이상형은 누군지, 그 다음에 잠재적인 자기 희망은 무엇인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지, 종교는, 받고 싶은 선물은, 내가 1억이 있다면 뭘 하고 싶은지,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 중에서 이제 상담자 생각에 내담자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선택적으로 골라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나온 거, 검사지에 나온 것 이외에도, 연관된 발문,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된 발문이거나, 또는 거기 없더라도, 내담자, 자신을, 내담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내담자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내담자를. 그때 파악할 때 게임 같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섯 글자 게임이라고 해서 뭘 물어보면은 그 학생은 이제 다섯 가지, 다섯 글자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니? 하면 나는 김철수, 또는 김철수예요. 이렇게 다섯 개 하고, 지금 기분은? 하면은 기분 좋아요, 또는 기분 나빠요, 매우 슬퍼요. 뭐 이렇게 다섯 글자로 해보도록, 게임에 그런 기분이 나도록 하고요. 뭐 하고 싶니? 과자, 먹고파. 먹고 싶어요 하면 다섯 자가 넘으니까 과자, 먹고파 이런 식으로. 학교는 어떠니? 그죠? 그래요. 다섯 자. 내 가족은 모두 다섯 명. 내 가족은 행복한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하듯이 해서 이런 필요한 발문을 해가지고 그 내담자의 전반적인 거, 내담자의 기초적인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죠?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별로 생각을 않고 사는 것이 뭐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자가 그걸 물어보면은 자기는 뭘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죠. 나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서 했는가? 그 전에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었나? 요즘 바뀌었나? 요즘은 아이돌이 되고 싶은가? 댄스 가수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 아직 결정을 못했나? 이렇게 본인이 이 답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한번 다시 되돌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너는 누구니 활동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걸 통해서 소중히 알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돼. 여기서 지금 질문하고 답하는 건 모두 소중한 것들이죠.
그 내담자를 알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내담자한테 각성을 시키기 위한 것이로, 그러니까 상담자는 적당한 발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내담자하고 지금 상담자하고 전에 만난 적이 없다, 이번 처음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검사나 상담을 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포 형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스럽게 생각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줄 거라는 그런, 그 다음에 저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밀도 유지가 되고 좋을 거라는 그런 저의 친절하고 신뢰스러운 이런 상담 상황이, 검사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나는 너는 누구니 이렇게 질문한 각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랍보가 형성이 되게 하는 것을 유의해 가면서 이런 질문을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아 그래,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자는 네가 무슨 과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에이 전혀상 뭐 쓸데없는 소리 하네 하는 표정을 진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아 멋있다 그러지 뭐, 와 그래, 이런 감탄사를 사용하는 등에 통해서 이 내담자가 자기가 아, 지금 상담자한테 관심을 갖고 상담자가 나한테 도와주려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랍보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무의식 검사 활동을 하는 건데, 무의식 검사 활동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내담자한테, 자, 눈 감고 자 머릿속을 좀 비워보자. 머릿속을. 예를 들어서, 자, 눈한 감고, 심호흡을, 큰 숨을 갖다가 한 5번 정도 쉬어보자. 어디, 자, 들이쉬고, 내쉬고. 이건 숨을 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것, 지금 상담 검사로 왔는데, 여기가 어디지? 뭐, 여기 저기에 놓여 있는 건 뭐지? 상담사의 또는 교사, 인성 상담 교사의 얼굴은 이쁜지 미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지금 많이 있겠죠? 그런 걸다 떨치고, 무식 세계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해서 그 생각을 비우든지,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 지금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귀가 다 귀를 막고, 마음의 귀를 막는 거죠. 자, 편안히, 마음 빈 상태에 한 1분 정도 있어 볼래? 명상을 시키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생각이, 소위 무념의, 무상의 세계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내담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룹으로 이런 검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자, 우리 저 모두,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조용히 이렇게 한 1분 동안 있어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명상의 상태에 도달하겠죠. 이 명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 이제 조용히 눈을 뜨고 네 앞에 있는 그 용지에다가 도화지에다가 네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오건 뭐든 좋으니까 너 그리고 싶은 것을 갖다 네 맘대로 그려보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네 과거의 경험을 그려봐라, 네가 좋아하는 걸 그려봐라, 네가 평소에 그리던 걸 그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마음에 떠오르는 거, 네 마음속에는 뭘 그려도 괜찮고 어떻게 그려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갖다 여기다 바로 그려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그리고 나면은 그리고 난그 결과,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림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 방법은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 것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나중에 실제 이런 상담을 할때그 교재 내용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검사고 앞으로 나도 이런 걸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미술 심리치료라는 그런 내용을 좀 찾아서 좀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한두 번 임상실험도 해보시고 모의적으로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점차 이 분야의 전문성도 갖춰지고 자신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정리해보면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것도 봐야 됩니다. 결과 그림을 그려하고 자기는 나가 있다가 다 그렸니 하고 그림을 걷는 게 아니고 그림을 각 학생이 각 내담자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잘 봐야 되고요. 특히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뭐 중얼중얼 뭐라 그러면은 그걸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이 자식은 지금 자기가 짜증나게 뭘 그리면서 자기가 짜증났던 그런 경험을 그리면서 에이 나쁜 놈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언행 말이나 그 행동을 잘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그런 이런 의미를 해석할 때는 아까 그것이 해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니까 너 이거 아까 누구 보고 누구한테 짜증냈어? 그 짜증나게 된 원인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또 한번 그림으로 더 그려볼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검사 활동을 최종적으로 이제 완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식수에서 그림을 그리는 지금 무식수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짜증나는 상황으로 있어요. 누가 내 머리를 알밤을 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는 그 알밤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거기는 손만 있는데 그 손만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옆에다 그려볼래?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누군지 말을 시키게 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우울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그럴 때는 야, 왜 이렇게 우울해? 왜? 뭐 때문에 그래? 그 우울한 원인이 뭐야? 그걸 한번 그려볼래? 말해볼래?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시키는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특히 이것은 무의식검사는 뭐 초중고 애들 다 적용할 수 있지만은 특히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한테 고등학교보다는 그런 어린 학생들한테 더 적합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림을 뭐 이렇게 아주 잘 그리지를 않습니다. 아까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엉성하게 그리고 그냥 선이나 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더잘 그리라거나 뭐 분명히 그리라 그러나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갖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다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좀 알고 싶을 때이 대상자가 누구냐랄지 원인이 무엇이냐랄지 이걸 통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또는 더 요청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사례인데요. 뭐라고 158이라고도 쓰고 이거는 뭔가요? 사람인가요?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자, 이 158은 뭐지? 158은? 또는 뭐, 이 달리고 있는 게 누구야? 얘는 뭐 달리고 있는가? 그렇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띠는 뭐지? 뭐 하는 식으로 이제 이 그림을 갖다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발문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방법. 그림을 이제 그렸다고 합시다. 또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해석하라는 건데, 대개는 이게 간단하게, 표현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수 있는데, 그 간단한 거지만은, 그 내담자의 그런 그림을, 앞으로 이제 설명을 그런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걸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증상이나, 그런 걸, 증상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담의 일반적인 목적들이 그랬죠. 개인이 자기가 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을 시켜서. 이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그린 욕구나 감정이 무엇인가?
그림을 통해서 지금 나타낸 것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나 그런 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걸 표상한 거라고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걸 본인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이걸 뭐 의식적으로 뭘 나는 뭘 그려야 되겠다고 아니고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걸 즉흥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것이 뭘 그리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상담자가 해석해 주면은 거기에 공감을 얻든지 또는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든지 하면서 좌우간 그걸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고 이걸 자기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어떤 욕구나 감정이 있을 경우에, 욕구나 감정을 표현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지금 높이, 뛰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뭘 하고 싶은가? 하면, 나는 좀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올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담으로 뭐 이어질 것이고요. 아까 그린 그림이죠. 그럼 이제 이 검사 방법, 이걸 해석하는 방법, 검사 방법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한 건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더 자세한 건 인터넷에 미술 심리 검사, 미술 심리 치료 이런 내용들을 좀더 읽어서 잘 정리해 두시면은 학생들이 내담자가 온 그려온 그림이랄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랄지를 좀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안 도화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측 상단에다 오른쪽 위에다가 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내담자의 성격은 생각이 많고 추진력이 있고 자기 흥분을 잘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언제나 이런 건 아니죠. 여러 그림 그리는 이런 무의식 그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쪽 상단에 그림을 그리는 애들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왼쪽 상단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은 이건 왼쪽은 오른쪽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왼쪽은 조금 부정적이죠. 정신분열적, 자폐적, 위축, 불안감.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좀 억눌려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정서를 가진 애들이 왼쪽에 이렇게 그림을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위는 벼둥이 이제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애들은 느리고 침체되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아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운데 다 놔두고 이런 가장자리나 밑바닥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애들은 뭐가 불안정하고 자신이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대개 그런 그림을 그린다.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아, 너 여기에 보니까 오른쪽 위에다 주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런데 이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애들은 어떤 생각이 많고 어떤 추진력이 있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때? 너 정말 너정 그래? 너 생각이 많어? 그다음에 자기 흥분을 잘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뭐 이렇게 좀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이 많은 건 맞은데요. 나 이렇게 잘 흥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걸 해석을 할때 내담자는 그게 모든 게다 맞아야만이 자기가 그 지금 상담을 잘 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냐면 모든 게 맞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 중에 몇 개들이 맞으면은 맞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걸 열거하는 중에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내담자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적극 해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오른쪽에다 그리는 경향이 있는 애들은 여기 아까 오른쪽 우측 상단도 마찬가지죠. 동적이고 우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폐쇄적이고 자기 혼자 고독하게 있는 걸 좋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애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그림을 아까 그림은 좀 단순했는데요. 이런 만화같이 어떤 복잡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는 그림을 그린 것에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연필로 지금 그리죠. 그런데 연필 뭐 촉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이걸 필압이라고 그러죠. 필압이 세게 강한 필압으로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근성근성 그냥 살살살 그리는 애들 있고 보통 그리는 애들은 뭐 그냥 별 해석할 게 없고요. 필압이 강하거나 특히 약할 경우에는 필압이 강할 때는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있다고 지금 공격성과 충동성을 일단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지금 잠재의식에 그런 표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지금 공격성이나 충동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살살 뭐잘 아랫부도 못하게 살살 그린다고 그러면은 그 어떤 부적절성 또는 자신이 없는 거, 우울한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상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획이랄지 뭐선 같은 걸할때 선을 길게 길쭉길쭉하게 선을 그리는 애들은 안정감 있고 포부 수준이 높은 그런 표상이고, 그 다음에 짧게 그리려면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림에 이렇게 직선을 많이 쓰면은, 이런 건 직선이죠? 직선을 많이 쓰는 학생은, 자기 주장이 좀, 주장을 잘하고 단호한 주장을 하는 애들이고, 반면에 그림을 다 이렇게 자꾸 곡선으로 그려가면은, 어떻게 불안하고 수줍고 의존적인 그런 마음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선이 진하고 옅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진했다가 옅했다 이렇게 그리면은 이건 대인관계의 불안감이나 민감성을 표상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애는 이 그림을 그리다 지우고 한 번만 지우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또 지우고 자꾸 이렇게 여러 번 그리고 지우는 학생은 내적 갈등이나 자기 불만족이 쌓여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그런 내적 성격이나 표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좀더 부정적인 그런 면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무의식 검사의 활동,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또는 점수를 줘서 이건 잘 그렸네, 잘못 그렸네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 무의식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그 그림이 나타내는 표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기 활동에 대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이제 상담자는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이건 어떤 상황에 그림을 그린 거야?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야 지금 영화 보는 거야? 그다음에 그때 기분 어땠니? 이게 지금 어떤 연극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연극할 때 그런 기분은 어땠었니? 그때 기분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때 기분이 아직도 남아있니? 좋은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해석을 할 때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또 결과적으로 그린 그림 그것을 보고 지금과 같이 어떤 그림을 그린 위치랄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림의 내용이랄지 필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 그림을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상담이죠. 그 자체가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담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 검사와 상담. 이걸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이런 활동으로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음은 내 마음의 색종이라는 그런 검사 또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벌의 색종이를 주고,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든지 색종이가 있겠죠. 그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색을 하나 골라볼래? 하고 고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빨간색을 골랐어요. 그러면, 왜 빨간색을 골랐니? 이걸 설명해 줄래? 왜 빨간색을 골랐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 학생이, 저는
빨간색이 정열적이고 도전적인 색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성격이 그래요. 저도 아주 정열적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저 내담자는 자기 자신은 본인이 정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상담자가 보기에는 평소에 담임이었다 그러면 제가 저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색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색종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을 그리라고 합니다. 모양을 아무 모양이나 그리라고 하지 말고요. 우선 해석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원이랄지, 별이랄지, 삼각형, 사각형 이것 중에 네가 좋아하는 도형을 그려봐라 이렇게 설명. 또는 네 성격을 나타내는 너하고 제일 네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을 이것 중에서 그려봐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세모를 그렸어요. 그럼 왜 세모를 왜 그렸지? 너는 왜 이걸 세모를 그렸어? 하면은 그 학생이 뾰족한 모양이 약간은 까칠한 저를 표현한 것 같다. 삼각형이 뾰족하고 좀 까칠하잖아요.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애는 사실은 이거 말고 그냥 그리라고 하면 하트도 그릴 것이고 십자가도 그릴 것이고 뭐 눈도 그릴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좀더이 검사가 발전된 형태에서는 이런 아무거나 그리라고 그러고 그 그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미술 상담, 미술 심리 검사 같은 것을 공부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우선 여기서 기초적인 그런 검사를 할 때는 이런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그리라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교재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고르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도형을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다르게 질문합니다.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색깔. 그러면은 어머니는 너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색은 무엇이라고 어머니는 선택을 할까? 그 다음에 네 친구는, 네 담임선생님은 어떤 색종이를 선택할까? 자기는 빨간 걸 골랐는데 어머니는 초록색을 골랐다. 그러면 왜 어머니는 초록색을 골랐을까? 예, 난 집에서는 별 말이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아마 초록색 골랐는가 봐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도 아까는 삼각형, 까칠한 삼각형이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동그라미 그렸다면, 왜 엄마는 동그라미를 그렸을까? 왜 나한테 어울리는 게 동그라미라고 했을까? 그러면, 내가 집에서 뭐 원만하게 지내니까 내 성격이 두리뭉실하게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가요?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골랐다고 그러면은, 나는 아까 빨간색을 골랐는데 파란색을 골랐다고 그러면, 남들이 저를 좀 차갑게 보는 경향에서 나는 뜨겁고 정열적인데, 그 다음에 네모를 골랐다고, 나는 아까 삼각형을 골랐죠? 까칠하다고? 저한테 잘안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묵직하게 이렇게 네모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자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타인에 대한 견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타인은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동을, 내 마음 색종이 그 활동을 마친 다음에, 도형의 색깔과 의미를 이제 제 교재에 자세히 나오고 다음 슬라이드에 그 예가 나오는데 그걸 참고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긍정적인 것몇 개를 골라놨는데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담자는 그 긍정적인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될수 있으면 살리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될수 있으면 없애려고 해소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발전되고 개발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색종이를 골라라, 색깔을 골라라 그랬는데 그 색종이를 어떤 새는 노란색, 어떤 새는 빨간색, 파란색을 고르겠죠? 그러면 각 색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흰색, 오렌지색 각 색에 대해서 그 색깔을 선택한 사람의 그 마음을 설명하는 설명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두 가지만 예를 들 건데, 예를 들어 두 가지 일부만 예를 들 건데, 파란색은 고집이 세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제심이 강하고 논리적이고 자기 변호능이 뛰어나. 그럼 이런 색을 고른 학생한테는 이제 혹시 너 고집이 세니? 이런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이런 파란색을 고르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다던데 너도 그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본인은 뭐 수긍을 하든지 뭐 그저 그래요 하든지 저는 안 그런데요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빨간색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죠. 빨간색이 뭐 적재고 왕성하고 뭐 체력이 좋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죠. 차고 뭐 논리적인 것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색이 주면 그 문화적인 의미들이 색에 숨어 있는 건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택은 색종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을 그리라고 그랬죠? 원이나 세모나 네모나 이런 걸 그리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렸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런 감성이나 성격은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사람과 잘 사귀고 다툼이나 분쟁이 적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원이 자기와 어울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 일에 관심이 많고 출세 지역인 사람들이 원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원 말고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기타 도형에 대한 그런 해석 방법이 이제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몇 차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자기가 실제 파랑 눈 감고 어떤 거였지? 그 다음에 세모 어떤 거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언뜻언뜻 생각이 나고 그걸 갖다 내담자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교재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검사를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마무리를 해야죠.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앉아서 이렇게 1대1 상담일 수도 있고 또는 그룹 상담일 수도 있고요. 그룹 상담일 때는 내담자가 두 명이건 다섯 명이건 이렇게 쭉 보니 같이 앉아 있겠죠. 자, 정리해보자. 우선 이 검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이지?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잘 맞아요 랄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랄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장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새삼 되돌아보게 됐네요 뭐 이런 말을 듣든지 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의식 그리기 위해서 아까 잠재의식 그 무의식을 그리는데 좀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 억압을 받고 있다거나 핍박을 받고 있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물어보고 왜 그런가, 이게 누군가 왜 그런가 하는 원인들을 물어보고 상의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모색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지금 얘가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범민들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 검사를 통해서 그게 표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너가 지금도 친구들하고 잘 가깝게 못 지내? 그러면 이제 어렵게 말을 꺼낼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요즘 고통스러워요 랄지 그럼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상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직선을 쫙 그려놓고
쭉쭉 그린다는 생각도 없이 쭉쭉 그리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하고 짜증나고 다 귀찮은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 그러면 아 얘가 일상에 그럼 지금 삶에 의욕이 없구나 하는 걸 봐라고 하고 그럼 그 해결점을 어떻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자가 야 세상이 뭐다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또 그러나 기쁠 때도 있고 그렇지 않니? 네가 어떻게 재미있었을 때 긍정적일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가 있니? 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면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네가 축구를 갖다 좀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시간에 두고 있어야 되니? 계속해서 축구를 할수 있는지 시간을 늘려가면 어떻게 했니? 그러고 네 표정이 지금 어두운데 사람은 표정이 밝아야 좋다고 그랬잖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표정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하루에 5분씩 거울 앞에 가서 웃는 그런 연습을 하면 어떻겠니? 나하고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안을 좀 모색하는 걸로 검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 무의식 검사, 그 다음에 그런 색종이에 고르고 모양을 그린 그런 검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상담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또는 인성 지도사가 자기의 인성 지도할 때에 아주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더 전문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은 미술 심리치료 같은 그런 분야에 그런 글을 좀더 읽고 자꾸 숙달을 해야 되지만 우선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파악을 하더라도 가까운 것, 좀 쉬운 것들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잘 익혀서 학생들 인성 상담을 할 때에 이 검사도 활용을 하고 이 검사에 따른 그런 실시 방법과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